다 뜯어서 가져가네? 되게 신기하다. 다음에 이거 아까 가져온 거. 그러니까. 그 아이돌들도 지금 타나 보다. 먼저 가주세요, 당당하게. 네? 그게 언제 이런 짜릿함을 느끼냐면은 술에 빠지고 빚을 탈 때 너무 짜릿해. 강남의 트림이 돌아다니는. 나 원주민이야. 기름은 봐도 모르고 홍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스시는 좀 먹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스시가 아니라 오믈렛이네. 아 근데 마사지는 잘 모르겠던데 뭘 해주는지. 응. 그냥 꿀렁꿀렁 하던데? 아 그쵸, 그냥 꿀렁꿀렁 하는데 누웠을 때 좀 별로였는데 앉아있을 때 그래도 좀 시원한 것 같아. 근데 아나를 타고 이걸 타니까 아나가 훨씬 나은 것 같아. 프라이빗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. 아니, 혼자서 냉이전에 혼자 짐 다 챙긴데 캐리어가 몇 개야. 진짜 힘들겠다. 다 각자 하나씩 짐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겠네. 한 7명 됐나? 7개야. 7개라는데. 여자친구.
여자친구 생일 선물이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네. 지나가 버렸다. 아쉽다. 좀만 일찍 나왔으면 얼굴에도 봤을 텐데. 와, 지금 탑승하네요. 비즈니스 오케이. 남들보다 먼저 간다는 자체가 그것 때문에 타는 거겠죠? 다 비즈니스 사이즈면 비즈니스가 좋아 보이지 않을 텐데 좀 사람이 간사한 게 남들보다 조금 더 자리가 크다고 그걸 좋아한다는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하네요. 지금 문득 든 생각이. 메뉴판이 있었고 메뉴를 보니까 기간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지네요. 스시가 나오네요. 나오긴 나오는 스시가 아침 타는 거는 안 나오고 저녁 타는 거는 스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모든 스시가 아니네요. 제가 타는 기간에 아쉽다. 스시를 먹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타야겠다. 이거는 저녁으로 홀로우 스시가 이걸 하나 시켰는데 마이 레보? 근데 찾아 없다. 마이 다이빙도 좋은 거 같네. 진짜 맛있다 이거. 아마 그치 안 맛이야. 메시드 포테이토 잘 구워진 감자 맛있습니다. 이건 계란인 것 같고 맛있어요. 맛있다. 진짜 맛있는 감자. 치즈가 잘 들어가죠. 먹고 나서 디저트로 아이스크림하고 차를 풍량이 아침에 뱅기 타는 거랑 저녁에 뱅기 타는 가격이 다른 것 같아요. 뭐 나오는 퀄리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. 따뜻한 차 한 잔 시켰습니다.